쏘쏘 쏘쏘로. 머리를 가리. 머리를. 와. 우씨. 야, 야야야. 내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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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박히네, 이 새끼. 드수입니다, 드수. 띄워서 여기 이제 바위 쪽에 있다가 먼바다로 나가는 거, 불빛을 보고 나가는 거를 띄웠는데, 야, 이거 틈이 없다 생각 만만히 봤는데, 이렇게 틈이어서 만만히 봤는데 급하고 가네. 한번 할까, 쪼? 쪼! 아우, 들리지 않네. 20km 오늘 두수째입니다. 두수째 이런데 올려놓으면 내 거잖아. 아, 근데 거기 찰랑거리니까 또 이게 파고드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식 이거 아주. 오늘 가서 제가 보니까 20km 정도 두 마리를 쌓는데도 하체가 보면 한 몇 시간 걸려 이거. 아, 또 손질하고 쌓는 일이 걱정이네. 잡아도 걱정이고. 자, 하여튼 뭐 제 생각에 다음 주 안에는, 이번 주 안에는 30km 때를 볼 것 같아요. 오늘 합이 40km죠. 다음에는 한 2주 뒤 정도면 되면, 2주 뒤가 되면 마리당 40km짜리 분명히 나옵니다. 35에 37 이번 주 내에 잘 볼 것 같아요. 자, 또 뵙겠습니다. 이 들라니까 무거워서 그냥 힘 빠지니까. 자, 타보는 놈 쫙 컷. 솔직히 0.5초면 기절시켜요. 네. 그래서 40km도 부담을 안 갖죠. 바로 그냥 뭐 0.5초에 40km를 잠재워 버리니까. 자, 아까 20.3. 예,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데. 자, 20.8. 어우, 허리야. 20.8. 예, 20km 가겠습니다. 오늘, 문어는 두수 다 20km로 가겠습니다. 자, 20km. 저, 합 40km. 쭈어! 아, 찌라찌라 하다가 가겠네. 자, 오늘의 문어티. 문어는, 모든 문어는 자기 굴이 있어요. 큰 바위와 바위 사이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천공이 뻥 뚫린 게 있습니다. 천공. 예, 크든 작든 뻥 뚫린 천공이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밑에 부분이 넓게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방안처럼, 우리 뭐 저것을 탱크로리 연상하시면 돼요. 탱크로리 뚜껑에 맨홀 열면 안이 넓잖아요, 그죠? 그런 바닥에 그런 천공이 있는 위에 큰 바위가 있는 곳, 거기에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를 눈여겨봤다가 그 부분을 지날 때 눈여겨보는 거죠. 언제든 여기서는 문어가 뜨면 내가 걸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가다가 발견하고 잡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잠핑에 막 잡는 게 아니고 시그널을 보잖아요, 그죠? 돌기도 보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천공이 나 있는 부위,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까 갔는데 돌개가 한 대여섯 마리 떴어. 그러면 다른 곳은 슬슬 흩어보다가도 그 부분은 신속하게 접근해서 밝은 빛으로 빨리 보는 거죠. 주변을 쫙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멀리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 바닥 부분이 여러 바위가 연결이 되어 있는 바닥에 뻥 뚫려 있는데 그 조그만한 구멍 밑에가 크게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서 문어는 알을 낳고 또 거기서 교미를 하고 거기서 새끼가 부화되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바위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바위 주변에 천공, 구멍이 뚫려 있는가, 그 밑바닥이, 거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문어의 팁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느냐 안 뚫려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 평온한 놈.